잊을만 하면 나오는 중국산 고춧가루의 국산 둔갑, 적발만 안 되면 억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의심가는 업체를 단속했는데 4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업체였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춧가루 생산이 한창인 가공업체. 단속 공무원들이 들여다보니 중국산 고추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고추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는 가공 공장을 거치며 100% 국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이 업체는 중국산 고추 370kg을 국산 2.6톤과 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공 일자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모르셨어요? 그렇죠. 이 업체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2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어 적발됐습니다. 속여 판 고춧가루는 전국 20여 곳의 김치 공장과 급식 업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발된 당일 물량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매출을 하는 업체고 전에 또 원산지를 또 동일한 수법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산과 국산을 섞으면 구별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